다시 가려고 온 것 같아요. 아이고, 체력이 다 고 있으니 머리띠 하나 해주죠. 자, 요리를 하나 먹어서 체력을 좀 채워줄 생각인데, 이거 먹을 거면 버섯 되겠네. 이쪽 방향인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에 용기의 샘에서 뿔을 썼었는데 실패했었거든요. 뿔이 아니란 얘기긴 한데, 뿔이 아니라 다른 거 있어도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긴 뭐가 있지? 버섯. 비가 오나? 자, 주변에 넣을 만한 게 있나 좀 보고 있습니다. 코로그 장난 같은데. 저쪽에 돌 같은 게 있긴 하네요. 자, 일단 리젤 부메랑 하고, 그다음 요정은 다섯 개. 오, 많다. 철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타임록이랑 부메랑이 아니라 딴 걸로 해야 되는데, 칠만한 게 지금 그나마 포코베트가 좀 쓸만하겠네요. 4개만 하고, 아래로 굴러 내려오는 이 상황. 타임록 다시 걸고, 이쪽이야. 아, 너무 세게 친 것 같은데. 자, 다시 타임록. 시간 안 된다요? 아이고. 아이고, 부서졌네. 자, 그러면은 요걸로 풀어보죠. 아이고, 넘어갔네. 타임록 시간 끝나기 전에 2대점이면 가지 않을까. 넣었습니다. 성공. 자, 코로그 열매는 그냥 얻은 거고요. 목적지는 이쪽이네요. 언제나 하는 그냥 풀백이었고, 피가 왜 오는 거야 도대체? 아, 좀 그냥 가. 이쪽 방향인 것 같아요. 여기로 떨어지면
자. 했던 거구나. 요정의 샘 도착했고요. 자. 용의 뿔이 어디 갔지? 요게 지금 뿔 조각인데 지난번에 뿔로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비늘로. 오, 비늘 된다. 샘마다 조금씩 다른가 봅니다. 네, 왜 저번에 뿔로 했을까요? 여긴 안 왔어도 되는데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뿔 조각은 다시 없고, 자, 시쿠초프의 사당에 도착했고요. 포인트 찍었으니 지금 삭제. 자, 그럼 별 표시 있는 게 여긴 요정의 샘이고, 이쪽은 마을 갔다 가야 될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패스했었던 곳, 리토마을 쪽, 얘가 좀안 해가지고 궁금하긴 하고요. 사당이, 여기 있구나. 저거 지금 못해요. 이거 뭐 삭제해도 되고. 이쪽이랑 이쪽. 얘가 시련이고, 여기도 시련인데, 지금 못하는 시련들이고. 이쪽이 아마 손가락 다섯 개 텐데, 형제 바위. 신수해야 진행되고. 여기 지금 모르겠어요. 뭐였는지. 자, 일단 요쪽 구역 안 갔던데, 저게 좀 의심되는 게 있는데, 그 물길 따라 들어가던 사당이 하나 있었고, 여기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가디언 때문에. 일단 요쪽 한번 다시 가볼까요? 요쪽. 저기 가디언 사진 찍어서 가는 사당이 이쪽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거면 중앙 하이랄에서 사진을 좀 찍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요 가보죠. 있나 없나만 확인할게요.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가물가물하거든요. 보상 관련 사당을 그냥 다 들어가서 열고 진행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여기서 가는 게더 빠른가? 뭔가 아이템이 있으니 먹어줘야죠. 지금 옷을 입고 있진 않는데 스노우부츠 신으면 좀 빨리 될수 있습니다. 스노우부츠는 추위 견뎌주는 거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속도만 빠르게 해주는 아이템이라. 지금 추워져서 떨고 있기 때문에 머리 하나 써주고요. 이쪽일 텐데,
너무 돌아서 가는 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냥 지리적으로 편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산이니까 페러셀 타고 날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옆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버섯을 먹으면서 말이죠. 자, 이쪽 위치고요. 여기 일단 위쪽으로 올라서 안 왔던 곳이기 때문에 코르그 열매가 있는지 확인부터 좀 할게요. 있는 것 같네요. 소리가 이 소리면은 화살 아니면 땅에 기어가는 건데 화살이네요. 자, 하나, 두 개, 세 개? 뭐 흔하디 흔한 조라왈로 하면 되겠고요. 자, 어딨어? 천천히 도는 건가? 자, 열매 하나 얻었고요. 잠자리 바로 앞에 있어요. 잡기가 아니었네요. 이런. 자, 이 앞쪽에도 코르그 돌멩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있을 것 같죠? 여기 안 갔으니까 오른쪽이래. 왼쪽을 내려왔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네요. 기대한 건 아니긴 한데. 뭔가 있을 법한데. 자, 일단 여기 돌아라. 여기 놔주고요. 두 번째 돌 여기 놔주고 세 번째가 어디 있으려나? 아, 저기 있네요. 앞에 개도 잡아주고 옥타가 보이는데 아직 안 걸렸어요. 코르그 열매 하나 더. 자, 11개. 칼은 이제 뭐 한 30 몇 개 있어야 되던 것 같은데. 이제 뭐 바닥까지 내려왔으니까 뛰어가야죠 뭐.
이쯤이면 맥스일 것 같은데. 그냥 고고도 매부임인가요? 맥스를 꿈꿨지만 그냥 고고인가 봅니다. 뭐 아무튼 하던 건 계속 하죠. 앞쪽에 개들이 좀 보였는데 차이로가 되다 안 되다 그냥 되다 가볼게네요. 지나는 길에 하나씩 먹어주고. 오, 광상. 지겨가면 뭐 보물박이 정도 되겠죠. 오, 뭔가 많이 나왔어요. 뭐 이건 안 깨진 건가? 깨졌습니다. 맥스 소라. 지난번에 꽤 예전에 히테노 마을이었나? 하테노? 아닌데 무슨 마을에서 요리 재료가 구해오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맥스소라가 있었을 거예요. 자, 현재 위치쯤이고요. 여기가 아닌가? 아니면 이쪽인데 이쪽은 뭐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 떠있느라 못 쏩니다. 아, 이번엔 맞을 것 같은데. 맞죠? 근데 뭐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고 있어요. 체력이 뭐 더 떨어지면 아이템을 먹으면 되는데 아 조라월 벌써 깨졌네요. 차이로가 아 됐다. 가까운 거야 먼 거야 이거. 그러면 그냥 조라와 쓰는 게 나아요. 돌멩이에 뭐 보석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없네. 돌멩이들이 꽤 많은 걸 보면 코르크가 옆에 있나 싶기도 하고. 자, 저기 가까워 보이는데 더럽게 멀거든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코르고 부채가 나오나 한번 볼까요? 안 나왔고
야자수는 야자 열매를 얻을 수 있겠죠? 아, 그냥 배고 가니까 아까운데. 나무하러 온 건 아니니까 일단 패스. 나왔다. 자, 뗏목이 어디 있었죠? 아, 케이스도 안 찍었었네. 나비인 줄 알았는데 케이스였네요. 방패가 아직도 없죠. 방패 좀 걸어가야 되는데. 케이스 눈알이랑이 없네요. 어디? 아, 여기 있다. 자, 조금 많이 보이긴 한데 가보자 뭐.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원래 저기 때문에 온 건 아니긴 한데. 어? 화살이니? 나무화살. 화살 줘. 어, 이거 한번 먹을 수 있네. 깨진 걸 못 먹는 것 같고요. 친 것 같은데. 어? 깨졌니? 못 얻으면 필요 없어요. 없어요. 저리가. 어, 너무 가까운 거. 멀리 찾으죠. 수 있겠죠. 보이긴 한데. 쟤는 왜 물 속에서 합체하지? 참고로 던지기로 하면 안 던집니다. 저로가 꿀팁은 없고 가능하면 가까운 섬에서 출발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스가 주변에 있긴 하네요.
속도가 빠르죠. 저 먼 곳에 금방 왔네. 돌아가는 배편도 준비되어 있네요. 그쵸, 워프에서 오면 못 돌아가니까. 자, 이거는 어디까지 가는 거니? 아, 저기까지 도착하는 꼬르그 미션이네요. 자, 일단 사당 포인트 찍었고요. 스탬프 치우고 차스 케타의 사당. 여기서 페러세 타고 넘어와도 됐을 거예요. 요거나 해볼까나. 위에 찍고 나가질 않네. 이게 빼는 게 제일 이쁘구나. 빼놓고 시작하죠. 굳이 이걸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이스 메이커로 찍어놓고 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가려둔 데를 찾았습니다. 잘못 봤나? 앞쪽 저쪽 동굴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멀네. 정면 쪽 저 절벽 쪽 이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인 줄 알았는데 이 위쪽. 이 앞쪽인가봐요. 사우스만 에포니산 빠르고. 어디로 가는게 좀 빠르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게 빠를 것 같네요. 그나마 워프 할게요. 그냥 그 가깝냐 안 가깝냐 유무는 그냥 눈대중. 근데 아까 속도였으면 그냥 뭐 열심히 부채질해서 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버리고 연구를 하산 안 찍었을 테니까 버리고 포크알 찍어주고 다시 먹어줍니다. 맞나? 새 알이 있는 것 같아서. 아이고, 뛰어내렸는데 실패했습니다. 뭐가 아닌 느낌이지?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저도 못
찍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가물가물하거든요. 자, 이쪽 아직 멀었네요. 이쪽인가? 뭔가 터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논퇴정으로 대충 아, 저긴가 보다 하고 온 거긴 한데. 사진 찍어놓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항상 뭐 그때그때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위치를 찍어놓고 시작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오늘은 뭘 하겠다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자, 이 근처에 아마 가디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히녹스가 있네요. 비 오니까 가까이 가도 모를 테니 오 깜짝이야. 좀 쓸모없는 아이템 좀 아니지 이게 더 쓸모없지. 몇 개 던졌고요. 혹시 안 찍은 게 있나? 어 너 안 찍었구나. 강화 리자드 스피어 찍어주고 히녹스에게 갑니다. 비 오니까 뭐 안 걸릴 거예요. 손에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무기들이 목표입니다. 아이고 뭐야 왜 떨어졌어. 아 진짜 실패했네요. 사우스만의 히녹스 어쩔 수 없죠. 실패했으니 나가야지. 자면 다시 돌아와야죠 뭐. 뭐 여기까지는 안 올 것 같으니까 이 근처에서 좀 대기할까요? 오려나? 역시나 안 오네요. 아, 대통령 예비 후보님께서 전화를 주셨네요. 사실 뭐 사무소긴 한데 언짢네요. 자 이번엔 좀 성공해 볼까요? 요즘에 왜 이렇게 성공을 못하지? 비가 오니까 가능한 거라 비가 끊기기 전에 끝나기 전에 올라가야죠. 뭐가 있는지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번에야말로 먹겠어. 아, 아이템 하나 먹고 떨어졌어요. 아씨, 이게 지금 뭐지? 여행자의 고민이지. 버리시. 차라리 강화 리절 스피어가 더 낫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진을 찍었나? 지금 보니까 안쪽으로 이어진 길이 없어서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이쪽이 아닌데 여기서 헤매는 느낌이 살짝 있긴 있어요. 자, 어차피 스태미너도 떨어졌고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쪽인가? 아, 협곡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왜 또 확대건데? 여기 요렇게 찍고 요로 가면 안 간 곳이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